여러분, 이쪽 한번 와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자, 요 스티커. 이제 최종적으로 해서 출고를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신형 카니발인데 이 친구가 무엇이 좀 바뀌었는지 아마 소비자분들은 본 영상 보시면 좀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식이 해가 바뀔수록 몇 가지 옵션들, 그리고 기능들이 함축되고 요약이 돼서 좋게 태어난 것 같아요. 자, 본 차량은요, 우리 차주님께서 출고하자마자 입고 시켜주셔갖고 30km밖에 주행을 안된새 차거든요. 그냥 나오자마자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일체형 루프탑 박스를, 아, 루프 박스죠. 죄송합니다. 그거를 다르려고 지금 작업하다가 잠깐 기회를 주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차 출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젊으신 우리 차주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문만 살짝살짝 열어서 한번 볼게요. 전동식 도어가 돼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시트의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이게 새로 스티치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좀 사라진 느낌이 들고 뭐죠? 아, 발 요거 올리는 범위. 그렇죠. 요게 되고 아마 그 전기 컨트롤 쪽은 이쪽에 모여 있네요. 그리고 일단 시트의 색감이랑 그런 범위는 구형하고 이전 모델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김피디님. 셀렉션 시트 스위치 보상 여기 운전석 뒤에 뭐 설렘 여기 있어요. 아, 매뉴얼. 네, 우리 차주님 거니까 제가 빼보진 않겠습니다. 일단 7인승을 뭐 출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복도가 있고, 요 범위도 사실 요거죠. 해서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건데, 사실 요즘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리무진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리무진 업체 분들도 워낙 잘 만드시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리무진 필요하시면 뭐, 저희 이전에 방송 많이 했었죠. JS도 좋고, 여러 가지 국내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SI 리무진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루프 박스랑 텐트가 필요하면 천연트로의 총판에 예약을 하셔서 오셔서 바로 장착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루프 없는 모델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스타리아처럼 후속 카메라가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니네요. 그리고 뒷좌석의 이 광활함, 지금 매트까지 안 깔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쫓겨내 계시는데, 수납 공간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짐 놓고, 또 놓고, 핸드폰도 놓고, 뭐 무선 충전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어잭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은요, 옵션이 날로 좋아집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위에 꾹 눌러서 시동 거시고, 물론 한번 잠궜다가 시동 거신 다음에, 출차 기능 아시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그 기능이 장착이 된 건데 지금 우리 차주님은 받으실 때 스마트키 두 개를 받으셨네요. 지금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런 걸 공지로 띄워놨어요. 6월 1일부터 출고되는 차량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차량이죠. 그 차량들은 스마트키 하나 정도를 우선적으로 받고 시간 지나서 추후에 마저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도체가 워낙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 그냥 올라가는데 이렇게 여기도 공간이 넓습니다. 지저분한 거 제가 치워드릴게요, 차주님. 그리고 카니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많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영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군요. 여기 있군요. 차간 거리 유지되고 파노라마가 많이 좋아서 대부분 카니발을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 아쉬운 게 있다면 사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조금 아쉽긴 합니다. SOS 기아 커넥트, 그리고 하이패스 증수 시스템, 우적 감지, 그리고 전방 차선 이탈,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공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간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데, 광이 조금 많이 이제 죽게 표현하네. 옛날에 조금 더 심할 정도로 광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딱 좋은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저기 밑에 시가잭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죽이나 우레탄 요 소재는 이전 모델하고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기능도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워낙 잘 들어가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뭐, 요런 범위 내에서는 얘가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당겨도 돼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새로 바뀐 기어 로고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 LED 램프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시인성 굉장히 좋고
카니발 레터링이 조금 바뀌었네. 그죠? 이게 바뀌었고 제 느낌이지만 이 엔드 팁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구성 요소는 소비자분들이 이거 바로 2021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미세한 차이지만 뭔가 변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렁크는요 많이 넓죠. 시트는 밑에 숨어져 있고 들어 올리시면 되는 그런 범위가 되고 광활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 그런 범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세이프티 기능은 뭐 훌륭하겠죠?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서 아마 우리 소비자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칠 일은 없어요. 자, 다시 닫아볼게요. 닫아보고 아, 여기 김PD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레터링 기아가 하나 있네요. 바디 자체 차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원래 그렇군요. 그냥 커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군요. 스크래치가 좀 날 법한 생각도 들고 엔진룸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일단 전면 한번 보시면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릴도 약간 변화는 있어요. 그죠? 좀 더 거친 느낌이랄까요? 본넷 쇼바가 없다. 본넷 쇼바가 없어서 요거를 반드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완전 새 거니까 너무너무 깔끔하잖아요. 스마트 스트림. 이게 왜 이렇게 열려 있었을까요? 우리 차주님이 이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뚜껑 닫을게요. 왜 열려 있었을까? 뭔가 아마 출고될 때 뭔가 확인 차원에서 열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배터리 단자. 그리고 나머지 범위 본다면 그 이전 엔진 2021년형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건 하나도 없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기존 구조도 그렇고 부동액과 브레이크 오일 보충하는 범위. 배터리가 조금 좋은 게 들어가 있네요. AGM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의 어떤 성능에 있어서는 아마 기존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차체가 갖고 있는 장기적으로 쓸 때 배터리 성능 상태가 좀 약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국산차 기준으로. 근데 현저하게 좋아진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면모에서는 저는 이런 투자는 기아에서 잘하고 있다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넷에 흡음 매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세이프티 존이 운전석하고 비교적 많이 처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 카니발이 아마 사고 모습을 나중에 많이 보실 텐데 워낙 많이 팔린 차니까 운전자 비롯해서 탑승자를 생각해서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 구성 요소라고 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범위를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구조적으로 좀 뭔가 바뀌었나 해서 찾아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뭐 하체가 보이는 그런 틈새들도 존재하는데 밑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범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덩치 대비 엔진은 작고 하지만 출력은 높여놨으니까 그런 범위에서는 다운사이징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차값이 얼만데 본넷 쇼바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럼 이번엔 자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석이 실리콘 처리가 돼서 스크래치 안 나는데 자, 딱 붙죠. 얘가 철판을 맞아요. 그러면 범퍼는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그렇고 자 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얘도 철판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철판 그리고 철판 여기는 플라스틱 측면 여기 그리고 철판 밑에 여기는 철판 여기는 당연히 플라스틱 그죠? 알루미늄 판넬을 거의 안 쓴 차량이 되겠습니다. 스타리아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차값 대비 좀 출고를 하려면 그런 면모에서 좀 절감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주유구는 당연히 플라스틱이라 자석이 안 붙고요. 밑에는 자석이고 그렇습니다. 요소수 들어가는 디젤 모델이 되겠고요. 아직 주유 한 번도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방금 출고됐는데 뭐 온 김에 타이어 한번 보면요.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235에 5에 R19인치로 휠도 이쁘네요. 휠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자석이 붙지가 않죠. 예, 너트는 볼트죠. 예, 이렇게
노트가 맞나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제품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본 영상은 2022년형 카니발을 구입에 있어서 한번 참고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2021년형을 봤다면 22년형의 어떤 디자인적, 외형적인 그런 면모는 거의 공존해서 종속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천안트롯 총판에서 일체형 루프박스를 달기 전에 제가 잠시 2022년형 신형 카니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